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3월 27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키이우에서 공수부대와 포병대를 직결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벨라루스 의용군의 모습입니다. 키이우 지역인데요, 벨라루스 의용군은 자신의 한 공적에 대해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두려울 것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호스토멜의 러시아군 병영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모두 반파되었습니다. 호스토멜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대대적인 반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미 지역입니다. 오늘 우크라이나군은 트로스얀네츠 지역을 탈환했습니다. 수미 지역에서도 반격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수미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 간의 치열한 교전이 오갔습니다. 수미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맹렬한 공격을 가하여 많은 포로를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이지움입니다. 이곳에 우크라이나군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인도적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리우폴 지역입니다. 마리우폴 북서쪽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이 폴타브카와 말라니브카를 탈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마리우폴에 있는 체첸군의 영상입니다. 틱톡에 올라온 영상을 바탕으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들의 무장 상태, 부대, 위치, 군장 수준, 공격 방향, 장비 상태 등 전술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나오기 때문에 틱톡만 계속 보고 있으면 어디를 공격할지 다 알아낼 수 있습니다. 마리우폴 전투의 영상입니다. 아직도 마리우폴은 잘 버텨내고 있으며 여러 대의 러시아 탱크를 격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마리우폴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장갑차를 노획하는 데 성공한 모습입니다. 탈환하는 데 성공한 말라니브카의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마리우폴을 구원하기 위해 포위망을 뚫고 있습니다. 미콜라이우 지역입니다. 러시아의 순항 미사일이 우크라이나군의 주요 시설을 공격했습니다. 조촐한 퍼레이드가 오데사에서 열렸 이들은 오데사에서의 방어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며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표했습니다. 다만 러시아의 상륙 능력이 없어진 현재 상황에서 이러한 퍼레이드를 한다는 것을 생각해봤을 때 이 병력들이 남부전선 반격에 투입될 수도 있을 듯합니다. 리비우에서는 공습이 있었습니다. 주요 시설을 타격한 모습입니다. 리비우의 모습입니다. 미사일 공습으로 인해 큰 타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이 각종 민수 차량을 전선으로 동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민수 차량을 다시 한 번 더 동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착륙했던 헬기를 우크라이나군이 미사일을 통해 격추시키는 모습입니다. 드론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14명의 러시아군의 포로를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우크라이나군에게 자발적으로 항복했다고 합니다. 크림반도의 모습입니다. 크림을 탈출하려는 러시아인들의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곳에서의 탈출을 막기 위해 크림 대교를 차단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이 위치한 곳에 맹렬한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 무기는 TOS-1 브라티노입니다. 러시아군은 쿠릴열도에서 3,000명 규모의 군사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회의원인 이나소보슨 의원은 러시아군이 현재 화학무기 해독제를 지급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며칠 안에 우크라이나에 화학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영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철수를 한다면 테러 제재를 해제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프란체스코 교황 은 리비우에 구급차를 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구급차에 축복을 빈다며 가오도 불어넣어줬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 하나로 1,224억 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